누구 선수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감독님은 롤러코스터 타고 다닌다고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가 인생에서 뭐 지도자면서 왜 그러냐고 이제 얘기하거든요. 아 이제 선수가 뭐 다이나믹했죠. 6개월이었고 어쨌든 간에 뭐 마무리가 잘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. 사실 4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. 그래서 매번 준비해야 되고 다 내년 또 준비해야 되고 성적이 안 나니까 대부분 이럴 수는 있죠. 근데 크게 이야기하면 경험인 거고 사실은 대표팀 있을 때는 그냥 선수들만 가르치고 내가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, 전술적인 부분들, 상대를 평가 이렇게 뭐 하는 부분, 분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집중이었다면 이 프로는 또 이 매니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. 많은 부분들 제가 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외국에서 매니저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언론 부르야 되고 뭐 어디 여러 가지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독의 역할이 크다. 그게 이제 큰 틀에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저도 아직 부족하게 그냥 이거 부대니까 뭐 내가 선수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대의 시스템이 대표팀과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는 있어요. 그렇던 것들이 나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그거는 뭐 예. 뭐 해야죠. 아니 근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그거? 근데 사실 이런 말은 되는데 원래 저는 학교에 갔었잖아요. 학교 가도 제가 6시 되면 학교에 출근했거든요. 저것이 먼저 출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활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요. 늘 하던 거니까. 네, 늘 하던 거라서. 근데 이제 점호라는 게 선수들이 엄청 힘들어하니까 그게 좀 어떻게 조화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선수하고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, 소통하기 힘들어요. 선수들은 힘들고 하니까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. 영준이가 잘해주면은 탑으로, 잘해주면은 최고 좋은 방법이고, 그렇지 않으면은 점수를 바꿔야 돼요. 점수를 다양화를 좀 시키고 태도가 있다는 부분들인데, 근데 선수들이 그거를 조금 그래도 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, 나머지 선수, 윙포도 된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좀 다양하게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. 분산됐다 그래야 되나? 근데 그거는 이제 전설의 한 축이기도 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상무가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는 거네. 최근에 그랬어요. 바로 내려오던데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위 스플레이에서 가면 좋겠는데 분명히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. 뭐 멘탈적인 부분들, 조직력적인 부분들 분명히 약점들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약점들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는 거인 것 같아요. 원래 홈에서 안 접어오니까 그렇더라고. 그래서 홈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알다시피 어저께 경기를 제가 보고도 왔지만 참 부럽기도 하고요. 팀 대구에 구성하는 게 막 감명스럽고 참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뭐 감정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. 자고 나서 홈 경기가 계속 이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도록 여기서 이기긴 이겼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도 이 얘라고 얘는 분명히 차이점이 크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팀은 또 사실 딴 팀보다 만에 하나 뭐 내려간 걸 한들 그 리스크는 또 타격은 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있을 때도 수비 축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하면 하던 대로 좀 훼손됐어요. 아 일부 가서도 지금 이제 시부에서 하는 공부 축구를 용병들이 뭐 당연히 다르니까 실전한데 한번 그래가지고 공이 또 상대편 자리에서 놀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. 요즘 트렌드도 좀 많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. 개인 운동도. 네. 그리고 뭐 나도 뭐 이때 하면 언제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는 없이 했고 6개월을. 그래 그거를 일부에서도 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